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하다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병이 아닌데 어떤 특별한 진단이 아닌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거나 또 마음 상태가 이렇게 가라앉거나 병원에 가면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리라고 생각해요. 번아웃 신드롬이군요. 좀 쉬셔야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너는 쉬지 못하고 있어. 쉬어야 돼. 쉬지 못해. 너무 힘든 거야. 피곤한 거야. 사실은 쉬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죽겠죠? 쉬고 있는 거죠. 마라토너들이 42.195를 쉼없이 달리지만 쉼없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쉼없이 달리면 금방 죽습니다. 사자가 사슴이나 또 다른 그 초원에 초식동물들을 사냥하죠. 사냥할 때 이렇게 노렸다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이 고양이과 짐승처럼 사자도 그 튼 체격으로 정말 잘 달리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고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사자가 하루 종일 달리면 사자는 금방 죽는다고 하죠. 땀구멍이 없고 예, 그래서 땀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자와 사우나를 하면 우리는 시원하고 사자는 금방 죽죠. 그 열에 땀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땀을 배출하니까 뜨거운 사우나에서도 아 시원하다. 그런데 사우나 온도가 100도가 넘게 올라가죠. 100도가 넘는 곳에서 견디는 인간은 무지 독합니다. 사자는 옆에서 그냥 쓰러져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슴을 쫓다가 한 마리 놓치면 또 잡으면 되지. 아니죠. 사자는 거의 절반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쫓아가지 못해요. 사슴을 잡아먹은 사자는 천천히 걷습니다. 정말 천천히 걸어요. 그래서 그 배가 축 늘어진 사자를 보면요. 옆에 사슴들이 놀라지도 않고 겁도 내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돌아요.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늘에 가서 하루 종일 땀을 식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땀을 식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사우나를 하거나 땀을 흘리면 땀이 계속 나니까 이 낙슈바이스 이후에 땀을 또 이렇게 식히는데 사자는 뭐 하루 종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이 가라앉아야 또 그 다음 사냥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사자의 일상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사자도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계속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 신드롬이 또 생길 거예요. 마라토너가 42.195를 달리면서도 계속 쉽니다. 계속 쉬고 그 쉬는 리듬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금방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출장 갔다 와서 또 보고 해야 돼. 보고 하고 또 그 다음 출장 가야 돼. 혹은 그러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또 출근해야 돼.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돼.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혀를 차고 탄식하죠. 이렇게 바빠서 내가 살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금방 병에 걸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또 쉬고 있습니다. 쉼의 리듬은 계속 되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 쉼의 리듬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그 쉼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엘리야가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있으면서 그 외로움과 스스로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일을 당하죠. 그 의인 노아가 갑자기 피로해진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제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로뎀나무는 상당히 많은 교회의 카페 이름이 됐죠. 그래서 교회마다 카페를 열고 로뎀나무 지치고 힘든 엘리야 신드롬 사람들은 다 오세요. 커피가 무료는 아니고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갑자기 권태를 내고 힘들고 또 피로하고 그리고 쉬지 못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우리를 쉬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부분에서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을 정신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해야 될 마음의 짐과 멍에들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한 곳에서 오래 살고 보면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체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피로도가 쌓이면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인간관계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멀어지는 거죠. 피로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서게 되면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파드와이즈를 하니까 부부관계와 가족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박민수 집사님도 간증하고 우리 지난번에 집사님도 간증한 것처럼 아버지로 어떻게 집안일을 잘 나눠서 잘할까 이런 스킬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불필요한 일들이 사라지고 이것이 참된 휴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단을 깔아주나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해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우장상을 만들어주시나요? 아니면 부동산 문서를 갖다 주시나요? 일생 동안 자녀까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나요? 그러지 않고 할 일을 주시죠. 할 일을 주시죠. 그것을 알겠습니다. 사람됨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짧은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고 살게 하시는 거죠. 일하고. 은퇴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은퇴하고서 한국에서 이제 가서 만났더니 집에 있는데 일찍 은퇴하고 이제 그 다음 일할 것을 좀 찾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회사에서 아이템을 하나 맡았는데 그게 할 일이 별로 없대요. 뭐 조금 해가지고 뭐 중국과 관련되는데 약간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은 이제 뭐 일터로 또 학교로 나가면 아침에 빨래해서 이렇게 걸고 이제 그 부인이 또 이제 학교에 직장을 가시니까 그러면
빨래해서 이렇게 놀고 아침에 헬스클럽에 주부들하고 같이 가서 헬스 좀 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정말 상사원으로 살면서 정말 바쁘다 바빠 그렇게 막 잘 틈이 없이 충혈된 눈으로 살던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태평상대가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이 돈은 정말 돈은 안 줘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돈은 안 줘도 좋으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일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몇 분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런 그런 생각했지. 내 다 알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아내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바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못 보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인 거야.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단군이래. 우리는 단군.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지만 어쨌든 건국이래 뭐 우리나라 민족이 있었던 이래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민족이 있었던 이래 우리는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일하게 하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잘 살도록 해주시나 그랬더니 여기 와도 보니까 일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전문직을 보내려는 것은 뭡니까? 도장 하나 찍으면 평생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예. 의사는 왕진 가방을 들어야 하고요. 요즘 왕진 안 다니지만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예. 진료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교사는 백무기 손에, 요새는 백무가 안 잡나요? 교사의 손에는 백무기 들려서 백무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세일즈맨이라면 늘 현장을 누벼야 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디 그 빈 공간이 없을까요? 11층, 12층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의자만 뱅뱅 돌리는 그런 데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슐라 아펜란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이루어 가게 할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도구이고 작은 퍼즐 조각 하나입니다. 그러나 빠져서는 전체가 이가 물리지 않는 그렇다고 내가 전체를 인지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나 한번 빠져볼 테니까 잘 들여보셔. 여러분 그건 옳지 않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예. 내가 기꺼이 감당해 왔는데 내가 빠지니까 바로 내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체계는 그렇습니다. 발톱 하나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발톱 하나. 내가 너를 대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송구하구나. 그렇다고 발톱이 태업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동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손님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일들은 많이 있어요. 자원할 일들이 있고 또 선교지에서 뭐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해오면 제가 얘기를 하고 언뜻 마음에 약간 불안함이 엄습해 갑니다. 성도들이 필요해하지 않을까? 혹은 오해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뭐 주고 걷어내는 거를 광고를 이렇게 자주 할까? 그런 게 내 이미지를 또
또 왜곡시키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한쪽에서 엄습해 가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 누구를 위함이고 무엇을 위함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쓰임받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채우고 충전시키시죠. 나누는 것은 나누어도 이상하게 줄어들지 않죠. 주님 앞에. 예. 그래서 저는 부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주님 저를 써주시고 복음 기술자로 복음 노동자로 써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택배원으로 써주시고 마진없는 유통업자로 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게 하소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로 여러분에게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예. 그냥 앉아서 노는 사람, 나는 있어주는 걸로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수 믿은 지 1개월 됐으면 일꾼이고 사역자입니다. 방관자와 구경꾼은 없어요. 제가 알고 보면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3층 구석에서 예배드리다가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갖다가 묻어놓고 지낸 거예요.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하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맞나 하는 것을 한번 검증해보는 내 삶이 바로 됐는가, 맞는가, 내 믿음 생활이, 영적 생활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전해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가, 그거 하나 딱 보면 됩니다. 우리 교역자는 예배당 안에 사니까 엘리의 집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그들하고 놀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소 안에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되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인가요? 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처럼 교회 문이 닫혔다. 혹은 우리가 뭐 내전 상태가 되고 전쟁이 됐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럼 교역자들은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가? 예? 군중병원 장례식 집전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디다 써먹어요? 장사해본 적도 없고. 예? 어디다 써먹기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다면, 예수님 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익하고 무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살아온 교회 묵기들 있잖아요. 중3 때부터 반주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했고요. 고등학교 때 보조기사 했어요. 교회 학교.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요. 주님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건 우리 목사님이 요즘 교회 예배당이 비어가지고 의자가 비어가지고 그런가 봐. 아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드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그 집안이 온통 믿음의 가정이고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그리고 집안일 모든 일이 교회 일과 관련된 사진이 앨범에 가득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가득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지 못한다면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결부된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고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3차원 안에 갇혀버린 교회도 역시 3차원에 갇혀버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4차원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3차원의 집이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것, 우리의 교회를 열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그렇게 멋진 말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것은 책 팔으라고 앞에다가 붙이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 작고 늘 연약하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동일해서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맞은 코로나 백신하고 우리하고 맞은 백신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게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은 동일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은 동일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아주 싫어하게 된 말 중에 하나가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그걸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예, 부담스러운 소식이지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부담을 끼쳤니? 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가 아마 주님 앞에서라면 하염없이 울 것 같아요. 너무 크게 통곡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못나고 못난 인생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부담을 주시다니요. 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뭐 교회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괜히 너희에게 교회를 주었구나, 내 몸을 주었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죄송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정의 말을 담지 않는다, 그거는요, 예, 전부 다 우리가 한통속이 되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제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일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를 전하는 분이 있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언어 행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가, 내 마음이 풀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상처만 핥고 있고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생명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3차원을 허물어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이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주기도문 이루어지게 주님의 나라 오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의 수종같이 내 질그릇과 같은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위로를 얻고 하늘의 구원을 맛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분기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티브는 뭘까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나서 1차 전도행의 자리들을 점검하면서, 예,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서남쪽 아시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진출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터키의 서부 쪽이죠. 당시에 소아시아 로마령에 속해 있던
굉장히 중요한 대륙이죠. 그곳을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두 번이나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에 두 번이나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을 따라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마 물리적으로 막혔을 수도 있고 정말 계시를 통해서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때에 그들은 이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한 꿈을 혹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바울은 일어났고 아마 자기의 일행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 사도행전의 이 16장의 이야기로부터 갑자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의 그 인칭이 우리라는 복수 인칭으로, 복수 1인칭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이방인 의사인 누가인데 그 누가가 이 드로아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합류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거슬러서 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그 이방인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시각이 강조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경로를 쓰게 되는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느냐, 설득력 있는 그런 가정과 생각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어떤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라고 얘기하는데 알렉산더 대제였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의사 누가였을지도 모른다. 누가가 꿈속에 나.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꿈속에 그 한 장면을 가지고 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가 만나지 못한 예수를, 보지 못한 예수를 더욱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자기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어쩔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판타지에 빠져서 점이나 치고 뭐 호쿠스포쿠스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이었습니다. 비전과 판타지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을 보고 또 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저는 이것을 영적인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의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요. 긍정적인 것,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환경으로 막기도 하셨지만,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것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동역자들과의 의논과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서로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개인의 결단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을 다 패스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긍정적인 사인을 부담스럽게 또 힘들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러나 뿐만 아니라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동역자들과의 이야기를 잘 나누고 개인과 공동체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져서 뒤로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음을 결행하고 드로아로 가서 가장 빠른 배편으로 네아폴리스 유럽의 마게도니아에 상륙하게 되고 그리고 뚫린 가도를 따라서 바로 빌립보로 직행하게 되는 거죠. 거침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니 결행하니 그대로 내 달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저지른다 결단한다 예. 사인을 했으면요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돈은 빠져나가고요 일정은 잡히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질적인 변화는 되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것과 우리의 공동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환경적인 일들과 또 합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보이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영이 이 모든 일을 해가시는 거고요. 우리는 작은 도구에, 작은 발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발판이 게을러지면 주인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밭이기 때문이다. 농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밭이 태엽을 일으키면 주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이고 우리는 한마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도 거기에서 태만날 수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나의 지금의 삶이 2021년의 삶이 뭐 포스트 코로나든지 뭐 이전 코로나든지 와중 코로나든지 저는 그런 표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나는 이 좌표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빼면 저에게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바랄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제철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뭐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재테크를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언젠가는 떠날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유일한 이유,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주님 내 안에서 흘러가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 일터를 주시고 이곳에 가정을 주시고 줄로 재워주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나그네 된 삶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아마 이 앞에 이 사이러스 원 경비 직원 같은 사람들 같아요. 이거 뭐라고 해요? 킥보드도 아니고 이렇게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그거 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오던데 막 새벽에 차들이 막 쫙 오니까 놀랬을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사람들 왜 이럴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차들이 막 새벽에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주 많이 이상하지는 않죠. 합리적인데 그런데 뭔가가 맛이 간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판타지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때로는 꿈을 꾸는 것 같고 때로는 현실 속에만 내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 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은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하라. 이 세상과 나와 화목하게 해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전하는 예수, 전하는 복음의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